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오늘 영상은 사고 영상입니다. 인명피해는 없고 그냥 간단한 사고인데요. 사고는 사고죠. 뭐 바쁘신 분은 22분 30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무실이 이제 땜빵을 간 거죠. 갔는데 자재가 이거 팽이말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솔직히 이거 이름은 몰랐어요. 저는 이 자체를 처음 내리는 자재였어요. 즉 첫 경험인 거죠. 첫 경험. 도착하니까 차가 두 대 있는데 한 대는 지금 굴삭기로 내리고 있는데 굴삭기로 내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지게차를 부른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는 이제 제가 사고 영상이니까 풀 영상으로 해갖고 사고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 편집하면서 자세히 볼 때까지는 이 사고가 왜 일어난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내가 이거를 4개씩 떴는데 떨어진 거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이거 동영상을 살펴보니까 그 사고가 나게 된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 없는 사고는 없죠. 땅이 썩 안 좋네. 땅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땅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평평하지가 않고 약간 울퉁불퉁하고 요 이제 팽이는 제가 여기 요 세 개 있는 그 사이에 발을 집어넣고 있는데 평평한 부분이 지게바라고 폭이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지금 기웃든 거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래서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제가 발을 좀 잘못 끼어갖고 한쪽은 위로 올라타고 한쪽은 안 올라타고 그게 사고가 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됩니다. 하여튼 이 자재는 이제 그 사진이나 몇 번 보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제가 내려본 적은 없다 그랬죠. 이 첫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요거 바닥에 내려오는 거 몇 개 옮기면서 이 자재에 대한 감을 잡았죠. 어디를 뜨면 된다는 걸 잡았어요. 어디를 어떻게 뜨면은 좀 안전하게 뜰 수 있다는 걸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제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다 끝나고 이제 자재 이름 물어보니까 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팽이라는 게 그냥 이 팽이처럼 생겨갖고 그냥 부르는 이름이다 생각했는데 그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 팽이 제작하는 회사에서도 역시 이름이 팽이 말뚝 기초라고 하더군요. 기초 이 지방공사 할 때 연약한 지방에 쓰는 기초공사 할 때 쓰는 자재예요. 팽이라고 부릅니다. 팽이. 어디요? 위로? 위로? 이 팽이라는 자재가 그 상하차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자재는 아니에요. 쉽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거 넘어간 이유를 분석했을 때 처음에는 이게 제가 발을 삐딱하게 끼어서 넘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반전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요. 제가 어떤 실수를 한 거예요. 착각을. 그거는 이제 천천히 보시도록 하고 이제 하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자재에 대한 감을 충분히 익혔기 때문에 하차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두 개씩 이렇게 해갖고 두 줄이니까 한 번에 네 개를 하차를 하는 겁니다. 팽이 말뚝 여섯 개씩 붙어 있는데 한 번에 네 다발을 하차를 하고 있어요. 뭐 무게를 봤을 때는 이 네 다발이 여덟 다발이 이제 한 번에 실려오는데 그 여덟 개도 한 번에 내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좀 너무 높으니까 이 다음 차 같은 경우도 이제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하차를 하게 되죠. 일단 뭐 안전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이제 땅도 기울고 그래도 잘 넘어가진 않아요. 현재 상태에서는요. 이렇게 뭐 쉬운 자재가 왜 넘어갔는지 정말 이제 이해 불가했어요. 제가 작업하면서도. 현재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땅도 이제 생각한 것처럼 많이 물른 것도 아니고 땅이 단단해요. 이 비포장 도로지만 땅이 단단하고 조금 울퉁불퉁한 건 있지만 크게 지장은 없어요.
예, 2단까지만 위험하니까. 부피도 그렇고 발럭키도 그렇고 요거 이제 25등 한 차차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현재 이렇게 작업할 때도 그렇고 동영상 처음 이렇게 편집할 때도 마찬가지로 요 발을 갖다가 똑바로 놓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큰 지장이 없더라고요. 발이 더 넓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곳은 이제 행주산성 쪽 지나가는 그 식당각 길인데요. 2차선 도로예요, 왕복. 차는 많이 안 다닙니다. 이게 주말에는 어느 정도 다니는데 평상시 때는 마을버스하고 간간이 이제 승용차도 다니고 이제 자전거 탄 분도 가끔 다니고 동네 분도 어쩌다 한 명씩 다니고 크게 스트레스 받는 도로는 아니랍니다. 지금 이제 화물차를 도로 건너편에 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위험한 방법이죠. 화물차를 도로 이쪽으로 놓고 작업을 하면은 그 건너편 쪽으로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데 이 뒤쪽이 이걸 뜨고선 회전할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건너편에 놓고 하차를 합니다. 근데 약간 지금 왼쪽이 높은 쪽으로 약간 기운 이탈길이기 때문에 차가 지금 현재 방향으로 서 있는 게 되게 맞는 거예요. 항상 저는 이제 하차 작업이나 상차 작업할 때 화물차를 어디다 세울지를 엄청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이제 왼쪽이 높기 때문에 화물차 그 탑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게차가 물건을 떠갖고 왼쪽으로 회전하기가 아주 수월하겠죠. 높은 쪽을 바라보고 회전을 하게 되면은 물건이 아무래도 넘어갈 확률이 적어지죠. 그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사고에도 그것도 조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차를 반대 방향으로 댔으면은 오늘 사고는 안 일어날 수도 있죠. 어쨌든 사고라는 건 원인은 하나지만 복합적으로 또 이제 다른 원인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거는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분명히. 그러므로 오늘 이제 사고 나갔고 화물차 적재함 수리비 물어주고 나니까요. 오늘 적자예요, 공사한 거. 그렇지만 이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지게발 들어가서 물건을 들고 여기서 이제 후진을 많이 안 해도 바로 물건, 이 지게차를 좌측으로 돌릴 수가 있죠. 좌측으로 돌리는데 저 앞부분이 이제 좌측으로 돌았을 때 저 앞에가 높은 언덕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안전한 상황이 되는 거죠. 요렇게 평평하고 단단한 땅에서 회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이제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지게차가 작업할 때는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화물차가 뭐 저쪽을 언덕을 바라보고 서 있든 아래쪽을 바라보고 서 있든 무슨 상관이냐 할 테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제 또 요 다음번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화물차는 제가 생각하는 정방향에 세워놓고 하차를 끝났습니다. 무사히 아무런 그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굴삭기가 반 이상 하차해놨기 때문에 시간도 금방이었어요. 이번에 이제 새로운 차를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땅을 보시면은 많이 비탈진 땅이죠.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은. 근데 이렇게 떠갖고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치? 화물차 방향이 반대라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제가 이제 화물차 방향을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발을 다 풀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냥 아유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냥 하자.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 그냥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요거를 발을 안 풀렀다면 쟤는 분명히 화물차를 돌려서 탑이 반대쪽 오른쪽으로 오도록 대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역시 아까 2단일 때보다는 압도적인 높이죠. 지금 이번에 4단으로 쌓여 있습니다. 4단으로 쌓여 있는 거를 한 번에 4단씩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게는요. 이제 땅이 지금 비탈진 땅이고 또 이제 운반 이 작업하는 땅이 뒤쪽은 이제 비포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안전을 위해서 두 단씩만 내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두 개 떴을 때 이게 크게 무겁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다음에 혹시 평지 같은 데 작업을 하게 되면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이게 무게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이제 저울이 없어갖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2단 높이가 지금 그 눈으로 발이 잘 안 보입니다.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땐 보이는데 저 끝에 가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지게밭 수평을 잘 잡고 들어가갖고 이걸 떠줘야 되는데 이 넘어가게 되면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뒤에 스트레스가 뭔가 하나 서 있어갖고 상당히 위험하죠.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만약에 좀 더 안전을 강조하자면은 요거 위에 끄뜰 때는 뒤쪽으로 뭐 사람이 지나가거나 뒤에 뭐 저런 승용차 같은 게 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물건을 떠갖고 왼쪽으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짐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회전해야 되는데 오른쪽은 이제 그 비탈이 져 있어요. 앞으로요. 그러다 보면 물건이 앞으로 쏟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그림처럼 물건을 하차해 갖고 회전 후에 뒤쪽이 높은 상태에서 후진하게 돼 있죠. 차량 상태에 따라 그 지게차 작업 방법이 조금 변화가 생기는 건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사소한 차이가 사고가 있고 없고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안전이라는 거는 아무리 오바를 해도 과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저런 경우는 분명히 차를 돌려줬으면 훨씬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거죠. 요거를 이제 제가 이걸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겪어보니까 그래서 확실하다는 걸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전에 대해서 좀 과하게 좀 제가 그 액션을 취했더라면은 어느 정도 사고가 예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왜 일어나냐 그러지만 일어납니다. 사고라는 게 이게 좀 그렇게 어려운 짐이 아닐지라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죠. 이렇게 지게차에 앉아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요거 지금 이 위에 거 뜰 때는 엄청 제가 좀 긴장을 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조심조심 뒤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엄청 이제 조심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래쯤 하차할 때가 이제 문제가 되죠. 지금도 이 동영상을 보면서 보면은 이제 물건 떠갖고 이거를 회전 좌측으로 회전하려면 이제 물건이 걸리니까 뒤로 충분히 후진을 한 후에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후진을 하게 되면 땅이 비포장 땅이기 때문에 이 물건의 흔들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가 이제 반대 방향이면은 제가 회전하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후진을 안 하고도 회전이 가능하잖아요. 단단한 아스팔트 위에서 후진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이점이죠. 어쨌거나 이제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요. 지금 어차피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그 마이크 세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갖고 오늘 나레이션 녹음하는데도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목소리가 일정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영상 몇 가지도 계속 그 목소리가 일정하지 않아갖고 굉장히 죄송스러웠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컴퓨터 한번 마시가는 바람에 진짜 고생이 심해요. 매일 그 영상을 업로드 하다가 그거마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가지 뭐 세팅하는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지금
그전 환경 그대로 똑같이 지금 세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거니까 조금 이해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뭐 나아지겠죠? 지금 이제 이거 위에 거 하차하는데 저 뒤쪽으로 노인분이 한 분 지나가셨어요. 아,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 옆에 이런 거 하차할 때 뒤쪽에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방금 그림은 뭐냐면요. 지금 이제 땅이 이렇게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게차가 똑바로 들어가서 물건을 들었을 때 물건이 오른쪽으로 기운다는 얘기예요. 그 차가 반대 방향이면은 오른쪽으로 기울어봤자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갈 일이 없겠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들게 되면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건이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오늘 사고 원인도 그게 가장 큰 원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작업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까지 많이 후진을 안 하고 좌회전해서 돌릴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많이 후진을 해서 좌측으로 회전을 하는 겁니다. 우측으로 회전을 해도 되는데 우측은 이제 내려가는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조금 안전을 위해서 원래 이런 길에서는 좌측으로 회전하는 게 맞죠. 뭐 차를 뭐 왼쪽을 보고 쓰든 오른쪽을 보고 쓰든 어쨌든 현재까지는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상하차할 때는 화물차 위치는 지게차가 정해주는 걸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거든요. 자, 이제 긴장 100배로 내리던 그 위에 짐들을 거의 다 하차를 해가고 있죠. 항상 안전하게 내리면 돼요. 신중하고 안전하게. 지게발을 집어넣을 때도 신중하게 넣어야 되고 지게발을 들 때도 한 번에 확 들면 안 되고 이게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확인을 하면서 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떠갖고 뒤로 후진해갖고 회전을 하려니까 그게 이제 좀 불편한 거죠. 그게 짐은 어렵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이런 걸 한 번에 다 내려야지 제맛인데 이게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개씩만 내리고 있죠. 네 개 놀래 바짝바짝 붙여야지. 한 번 더 안내해 드립니다. 바쁘신 분은 22시 30분부터 보시면 돼요. 사고 나는 것만 보시면 된다는 분은 그걸 바로 넘어가 주세요. 22시 30초입니다. 22분 30초죠. 22시가 아니고 22분 30초로 넘어가 주세요. 자, 역시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한 번에 그 네 단 다 뜨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는데 땅도 지형도 지형이고 땅도 그렇고 해서 안전하게 지금 두 단씩 가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차량 마지막 위에쯤 마지막 건 이제 하차하러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이니까 그냥 하차하고 있다고도 되겠네요. 일단 위에 게 좀 위험한 짐이었죠. 뒤로 밀릴 수도 있는 짐. 나머지는 이제 별거 아니죠. 자, 이제 위쯤 마지막 거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위에쯤 낼 때까지는 긴장을 절대 풀지 않았어요. 뒤로 넘어가면은 큰 사고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위에쯤 무사히 이제 들었고 회전해서 아까 거기다 갖다 놓으면 되죠. 여기서 역시 많이 후진 안 하고 좌회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충분히 후진을 한 다음에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차가 반대 방향이면은 그렇게 많이 후진을 안 해도 바로 좌회전을 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제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위험했던 위에쯤 다 하차 끝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이제 쉬운 아래쯤이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쯤을 내려놓는 순간 제가 이제 긴장을 풀죠. 긴장을 풀었어도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물건을 들기 전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다 살펴야 돼요. 이제 슬로우 비디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맨 오른쪽 짐은 이게 뒤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뒤쪽에서 뜨게 돼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똑같이 이어진 짐으로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갖다가 팽이가 두 줄인 건데 세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상사가 난 거죠.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이해 가시죠? 어떤 상태인지요? 이게 가로라고 생각한 거죠? 세로예요, 세로 지금 현재 상태가. 이쪽 면에서 봤을 때는 팽이가 두 줄인데 그걸 갖다가 두 줄이면 양쪽을 벌려서 떴어야 되는데 이걸 세 줄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상황을 제가 작업 끝날 때까지도 몰랐어요. 지금 잘 보세요, 이제. 우측으로 넘어가죠?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죠, 요거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제가 발을 갖다가 넣고 그 중심 센터를 집어넣지 못해서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이때는요. 아, 이거 넘어가고 나면은 정말 멘붕 와요. 이거 지금 이제 적재함도 망가졌을 것 같고 자재도 어느 정도 파손됐는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일단은 하차하는 게 중요하죠. 그건 놔두고 이제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방심했던 거죠. 어쨌든 사람은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요게 이제 화물차가 반대 방향이었으면은 이거 들어올릴 때 이 물건이 오른쪽으로 기울더라도 넘어갈 수가 없죠. 짐이 있거나 탑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오늘의 사고는 이제 그게 주 포인트는 아니고 오늘의 사고는 저의 실수이죠. 잘못 집어넣던 거 발을 갖다가 뒤쪽에서 지금 좀 사람들 서 있는 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이걸 떴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세로로다가 발을 잘못 집어넣은 거예요. 그 이제 그게 오늘의 실수인데 이제 그 실수를 했더라도 안 넘어갈 수 있었는데 넘어갔다는 얘기죠. 이제 그거를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충분히 그래서 이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얘기죠.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 조금 잘못된 선택이었고, 또 이제 지게차에 앉아서 보면은 저게 세로로 서 있는지 가로로 돼 있는지 2단이 같이 있을 땐 알았는데 1단만 있을 때는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요. 같은 구멍인 줄 알았는데 하나는 연결된 구멍이 아니었죠. 이렇게 지금 가로로 이제 세 줄로 돼 있는 걸 이게 세로로 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발을 어디다 넣어야 되겠어요. 그걸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사고에 그 일어나게 된 원인은 이제 첫 번째 잘못 든 거, 이걸 가로로 돼 있다고 착각을 해갖고 발을 잘못 집어넣은 거하고, 그게 이제 가장 큰 사고의 원인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게 들 때 물건을 들면서 조금만 들면서 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약간 방심을 했기 때문에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들어버린 거죠. 그때 이제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그걸 방심을 안 했으면은 약간 기울 때 제가 다시 이제 발을 넣으면서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원인은 차량의 방향이 반대로 돼 있다는 거. 이게 차량이 반대로 돼 있었으면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잘못 떴다 그 칠지라도 오른쪽에 이제 물건이 있었으면은 넘어가지 않겠죠. 그 이제 세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세로로 된 물건을 갖다가 가로라고 생각하고 발을 집어넣은 게 가장 큰 문제였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포함시키면은 이 자재 자체를 처음 이제 다뤄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25도짜리 차에 실려올 때 마지막 짐은 세로로 실려온다는 거를 인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게차에서 봤을 때는 똑같이 보이니까 실수를 하게 된 거고요. 그거 이제 실수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저는요. 오늘은 이제 조금 경제적인 피해는 봤지만 앞으로는 이제 안 하면 되는 거죠, 뭐. 사고가 뭐 거창한 사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창하게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근처에 누가 사람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바짝 어떤 승용차 같은 게 붙어 있었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큰 사고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옆에 사람도 없었고 또는 이제 복잡하지도 않고 차량도 없고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이제 해결이 된 문제죠. 사고는 사고입니다. 오늘은 뭐 제 실수가 조금 가미가 되긴 했지만 언제나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사고죠. 이 상하차 시에는 그래갖고 이 사람이나 누가 근처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위치해서 안전한 방법으로 하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모자름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재 쏟아지면은 지나가는 사람 깔리면은 사망사고죠. 뭐 사망사고라고 뭐 대단한 사고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게 사망사고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지게차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 제가 한번 몸소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저처럼 이제 안전을 강조해서 작업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맨날 안전 안전 그러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강하게 돼 있어요. 한 번씩 이제 이런 사고가 나면은 지금 멘탈 깎이고 의기소침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일을 더 못하게 되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 수습도 잘해야 되죠. 사고 쳤으면 수습해야 되는 거죠. 이제 다행히도 이 기초에 들어가는 자재이기 때문에 못 쓸 정도로 망가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콘크리트인데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그냥 이번에는 이제 고리를 걸어갖고 옮길 수밖에 없죠. 제가 이거 동영상이 없었으면은 요거 수습할 때까지만도 이게 지금 원래 가로로 떴다 넘어갔으면 네 개가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개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요걸 갖다 옮기면서도 그게 왜 두 개밖에 안 떨어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동영상을 편집하면서 유심히 보니까 이게 제대로 떴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갔으면은 이게 네 다발이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동영상을 몇 번 돌려보니까 그게 뒤에서 뜨게 돼 있던 거죠. 제가 이제 세로로 들어온 걸 갖다가 가로로 생각하고 떴다는 걸 이제서야지 파악을 한 거예요. 그 이제 동영상이 되게 중요한 거죠. 아마도 이 동영상이 없었으면은
저는 제가 왜 실수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겠죠. 요거 아주 별것도 아닌데 실수. 실수가 이런 거예요.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음에는 이제 실수할 일이 없겠죠. 이게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지게차에 앉아서는 저게 두 개가 붙은 건지 세 개가 붙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제가 방심을 안 했더라면은 들면서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확인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걸 확인 안 하고 들은 것도 이제 사고의 원인이고 정말 복합적이에요. 사고라는 게 그 중에 하나만 뭐 잘했어도 사고는 안 났을 거죠. 뭐 두 개만 떨어졌기 때문에 수습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두 번만 이제 들어서 옮기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하물차 적재함. 저게 이제 물건이 이 팽이가 떨어지면서 적재함 뒷문짝을 때려갖고 지금 왼쪽 코너 부분 윗부분이 좀 뭐 찌그러졌든지 떨어졌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자세히는 저는 보진 않고 연락처 드리고 나중에 연락 달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 화물차 사장님한테 전화 와갖고 용접하시고 갖고 수리하는데 7만원 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7만원 보내드리고 해결 났습니다. 어쨌든 저 이제 화물차 사장님도 좋은 분 만난 것 같아요. 이런 거 악용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이 사장님도 되게 양심적이시고 또 서로 일하다 그런 거니까 아주 그냥 실비 처리만 해주셨어요. 어쨌든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1시간 일한 게 도루아무 타불이 됐죠. 오히려 적자 났습니다. 만원 적자 났어요. 그 요렇게 잠깐의 실수가 순식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놓고 결국에는 이제 돈을 오히려 적자를 받대는 거. 그나마 이제 인사사고 없고 더 큰 사고 없는 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헛일 하였지만 이제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똑같은 짐 왔을 때는 이제 그걸 꼭 살피겠지 앞으로 저는요. 이거 하나 건졌던 걸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연락처를 그 화물차 사장님한테 드리는 과정이고 이제 이후에 한 2시간 정도 후에 연락이 와갖고 그 수습을 다 마쳤죠. 자, 어떠십니까? 자신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거 내리는데 무슨 사고냐 그러겠지만 그거는 이제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그냥 실수죠. 실수. 간단한 실수였지만 사고로 이어져 버리는 거. 이거는 저희 지게차, 영업용 지게차 하면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항상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까짓 거 하나 내리면서 뭐 사고나 치고 그런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누구도 이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게차에 올라타는 순간부터는 항상 사고가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과 그 주의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첫 경험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첫 경험이죠. 저는 이 팽이 말뚝 내린 거는 지금 처음 내린 거예요. 제가 지게차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도 발생한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문제였죠. 첫 경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실수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방심한 거. 네 번째는 이제 그 화물차의 방향이 반대로 됐다는 거. 이런 게 사소한 거지만 항상 명심하시고 우리 전부 안전운전 하면 좋겠습니다. 그거 안 넘어갔으면은 그냥 이제 아무 일도 아니게 이제 끝난 일이 되는 거죠. 대부분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 불감증도 생기는 거고 그게 왜 불안한지 그걸 모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고 한번 나야지 또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마음을 다져먹고 다시 또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어쨌든 감사합니다. 월요일인데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